3문 잡으려면 정력은 뭐가 좋은가요? 아, 이거 또 까다로운 질문이죠.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딜러는 200개혁입니다. 아, 시청자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의뢰를 주셔가지고, 자, 3문을 잡으려면 정령은 뭐가 좋은가요? 딜러는 200개혁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3문 잡으려면 정령이 뭐가 좋을까요? 딜러가 200렙 개혁차라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아이, 정확합니다. 우리 타우버님 지적이 정확해요. 유튜브 타우버님. 원크리면 물정일 것 같은데 라고 하셨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정답을 말씀하셨어. 원클이냐 다클이냐를 먼저 나눠야 돼. 저기 니마님, 이 질문 내용에는 지금 현재 원클인지 다클인지에 대한 정보가 안 담겨 있습니다. 원클이냐 다클이냐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령이 달라집니다. 원클이라면 물정령이 될 거고요. 가장 먼저 필요한 정령. 다클이라면 타저 정령이 될 겁니다. 땅정령이 땅정령. 그 이유가 원클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이제 탱커를 세워놓고 수호물이라든가 뭐 계획차에 생사를 걸어가지고 서브탱커로 사용을 하든 뭐라든 간에 본진 테러를 안 받으면서 앞에 탱커만 맞게 하고 사정거리, 계획차의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3문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원클 사냥의 핵심이야. 그때 중요한 거는 몬스터가 타격저항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타격저항도 올리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몬스터의 이속을 낮춰줘야 돼. 몬스터가 최대한 늦게 본진으로 당도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계획차의 긴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먼저 선빵 필승 날리는 거죠. 무조건 최고의 방어는 뭐 이게 아닌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잖아. 무조건 선빵 필승 날려야 돼.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하는 게 물정령이죠. 물정령 있으면 난이도가 3문 사냥 난이도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요. 근데 다클라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별반 소용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3클라라고 가정하면 3문이 두 부대까지만 붙어도 무조건 다인용 맵이 떠요. 4인용 맵, 2인용 맵과 다인용 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인용 맵은 몬스터의 위치와 아군 유닛들, 아군 파티원들의 위치가 랜덤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나옵니다. 섞어서. 그래서 몬스터의 이속을 낮춰가야 소용이 없어. 왜? 바로 옆자리에 나오니까. 샌드위치를 치니까 애들이 애초에 시작부터. 시작하면서 0.1초 만에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속을 낮춰서 뭐 할 거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정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타격장을 더 올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더 급선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먼저 원클인지 다클인지에 대한 생각을 판단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